저희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네. 이게 게스트분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진행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처음인 것 같아요. 예, 네. 멘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. 실력하고 있어요. 잘 받아주시는 거죠. 예. 저희도 지금 관객의 입장으로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정말 즐겁게 보고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우리 졸탄 쇼의 또 명장면을 빼놓을 수 명장면. 없잖아요. 눈매가 왜 저러지? 아니 보기만 해도 빵 터질 것 같아요. 귀엽죠? 아니 벌써 저 관객 여러분들이 뒤태가 들썩들썩거려요. 맨 왼쪽이 접니다. 6세 아동 몸매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자, 이거는 이제 삑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장난감 중에 꽝꽝꽝꽝 소리 나는 거 있죠? 맞아. 그걸 입에 무는 거예요. 너무 재밌네요. 그러니까 가운데가 심판인데 예. 저기 왼쪽 이재영 씨한테 뇌물을 받은 거예요. 예. 그래서 뇌물 안 받은 애 공은 계속 보거든요. 심판이 공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? 그렇죠. 이겼어요. 보급입니다. 네. 뭐 저런 내용입니다. 예. 아, 내뱉고. 아니 너무 아니 그거 같아요. 너무 딱 이 명장면 이 첫 번째 명장면은 말하지 않아도 웃겨요. 네. 그게 이제 말하지 않고 하는 코미디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이게 어떤 장르인 거죠? 넘버볼이죠, 넘버볼. 넘버볼인데 우리 카이 씨가 좀 잘하실 것 같기도 한데. 아 그래요. 넘버볼 퍼포먼스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잠깐 모르는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밑장 빼기야 이거. 갑자기. 지금 내가 볼 때는 말 없이 설명하려고 했어. 넘버볼 퍼포먼스를 말 없이 설명하려고. 넘버볼로 설명하려고. 야나 이거 소름 돋았잖아요. 넘버볼 퍼포먼스란. 넘버볼 퍼포먼스는 보통 우리가 어떤 대사나 어떤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소통을 하게 되는데 넘버볼 대사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어떤 일정한 소리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의미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응축적이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아트인가요? 아트죠. 아주죠. 네.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고품격의 저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장점이라는 거는 만약에 언어가 달라도 네, 외국 사람이라든지 또 그 언어를 이해를 못해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넘버볼 퍼포먼스입니다. 네, 맞아요.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. 그렇죠. 전 넘버볼 하면 찰리 채플린이 떠올라요. 그렇죠. 맞아요. 찰리 채플린. 말 없이도 웃기잖아요. 그렇죠. 삑삑이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또 갖고 왔어요. 혹시나 모를까. 제가 이게 준비된 막내인데. 삑삑이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건가요? 바로 이런 것이 저희가 사용하는 삑삑입니다. 여기서도 이게 뭔가 표현이 됩니다. 자, 둘이 볼에 한번 뽀뽀해봐. 이런 거 봤어. 왜 뽀뽀해? 왜 그렇죠. 자기한테도 해달라고 한 거. 아니에요, 그렇지 않아요. 아, 잠깐만요. 정민 씨가 한번 뽀뽀. 괜찮습니다. 이런 게 넘버볼의 장점이에요. 예. 해석이 다양할 수 있죠. 그렇죠. 아니 그런데 정말로 이제 말이 없어서 다양한 국가, 언어. 에서 또 다양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 전달이 없으니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. 그래서 그 언어적 전달이 복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포츠를 붙인 거예요. 그렇죠. 네. 스포츠는 승패가 정확하고 양이 정해져 있고 네. 그런데에서 이제 삑삑이를 보니까 특히나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. 아이들이. 아이들이 웃으니까 대려 어르신들이 따라 웃는 느낌? 예.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주 거의 그렇죠, BTS급의 네. 어떤 컨텐츠가 아니냐. 아니 그리고 언어도 없다 보니까 전 세계에도 먹힐 수 있는 개그잖아요. 그렇죠. 해외 진출도 하실 수 있잖아요. 저희가 사실상 아주 오래전에 2003년도부터 준비했던 코미디가 있었어요. 그 넘버볼 코미디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대중적이게 가자 그래서 다시 그냥 쇼로 했던 공연이 있었거든요. 그 이후에 좀 잠잠하게 저희 생각만 하고 준비만 하고 있다가
마침 또 작년에 그렇죠. 작년에 넘버볼을 다 만들었습니다. 재작년에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좀 나라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 풍성하게 담아서 이제 해외로 가서 전 세계에 좀 알리자.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자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데 그때 또 코로나가 온 거죠. 네. 아,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럼요. 끝나면 그게 또 출연이 되죠. 네. 그러니까 총알은 장착돼 있어요. 저희가 다 대본화 시켜놨거든요. 네. 야 이제 K 코미디의 바람을 그렇죠. 네. 다행히 공할스가 먼저 딱 해줘서 너무 고맙죠. 그래서 저희 후배이지만 이제 배울 것도 있고 네네네. 나중에 좀 도움을 받고 저희도 이제 그 두 번째로 또 대한민국의 코미디를 또 멀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로 발전을 시키면 더욱더 완벽에 가까워지니까요. 네, 졸찬의 그 해외 진출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K 코미디.